안녕하세요, 또 선생입니다. 자, 2020 수능 대비해서 오늘부터 또 달려보겠습니다. 그중 제일 첫 번째 영어입니다. 저는 유튜브에 수능 국어, 수능 영어를 올리고 있는데 영어 먼저 올려볼게요. 제목에서 본 것처럼 조회수가 60만이 넘은 그 영상. 자, 저를 아는 학생도 있고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컴팩트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능 영어 푸는 법입니다. 조회수가 뭐 60만이 넘고 제 채널에 들어와서 성적 후기들을 보면 엄청 많아요. 후기가 구독자들이 보내준 유튜브를 보고도 공부가 된다, 유튜브를 보고도 성적이 올랐다, 드라마틱하게 올랐다, 47점에서 87점까지 올랐다, 7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랐다, 6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랐다, 엄청 많은데 그거의 제일 코어가 되는, 제일 핵심이 되는 내용이에요 이거. 자, 결론부터 말하면 영어를 순서대로 풀지 말자. 1번부터 45번까지 있는데 그거를 1번부터 45번까지 순서대로 풀지 말고 제가 지금부터 정해주는 순서로 한번 풀어보세요. 성적이 드라마틱하게 오르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뭐 아닌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정말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학생들이 성적으로 증명해줬죠. 자, 그거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순서 근거는 여기서 나옵니다. 2017수능, 2018수능, 2019수능인데 1번부터 45번까지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여기 적힌 것들은 다 정답률이거든요. 노란색은, 노란색 표시되어 있는 문제들은 정답률이 70% 이상인 거고 빨간 표시는 정답률 70% 미만인데 제일 핵심은 뭐냐면 몰려있죠. 노란색은 노란색끼리,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노란색은 노란색끼리 몰려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지금 수능들만 모아서 그런데 6월, 9월까지 합치면 더 정형화되어 있어요. 퍼진 상태가 노란색은 노란색끼리,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즉, 쉬운 문제는 쉬운 문제 자리에, 그 자리에 쉬운 문제가 계속 나오고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자리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쉬운 것들만 골라서 풀면 돼요. 이게 순서대로 쭉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순서를 쭉 풀잖아? 그럼 이까지 풀고 여기 지뢰밭에 완전 전부 다 직사한다고. 지뢰밭 밟고 빵빵빵 터진다고. 뒤에 쉬운 문제들 여기 봐요. 맨 마지막 세 문제들은 전부 다 쉬운 문제라고. 정답률 봐봐. 92%, 90%, 88%. 10명 풀면 9명을 맞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순서대로 안 풀고 여기서 제가 지금 보여주는 대로 쉬운 문제만 골라서 먼저 풀고 나도 70% 이상만 다 골라서 맞췄어도 17수능은 69점, 18수능은 72점, 작년 수능은 65점, 3등급 받는 건 쉽단 말이야. 이거 노란색 문제만 풀고 빨간색 마킹도 안 할 거야? 찍어도 6점 맞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렇게 해서 애들이 엄청난 성적 향상을 보였는데, 자, 푸는 순서 바로 할게요. 이거 옆에 보여주면서. 자, 1번부터 17번까지 듣기인데 듣기는 무조건 다 맞추세요 여러분. 자, 이거 영상 마지막에 공부 뭐 해야 될지 말해주려고 했는데 1번 영어 듣기 공부를 무조건 열심히 합니다. 이번 겨울방학 동안 영어 듣기는 다 전부 다 정답이 90% 넘거든요. 그러니까 쉽단 말이야. 1번부터 17번까지 안 틀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세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괜히 영어 듣기 하다가 뒤에 거 푼다고 공부 영어 듣기 자꾸 틀리는 친구도 따라하지 말고 영어 듣기만 일단 다 맞춰요. 알겠죠? 그 다음에 18번 풉니다. 바로, 자, 지금부터 문제 푸는 순서 잡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다가 아니라 정답률이 근거해서. 자, 갑니다. 18번을 제일 먼저 풉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왜 18번 정답률 몇 프로야? 97%. 그 다음에 19번. 두 번째, 심경 변화. 정답률 95%. 예, 풉니다. 그리고 20번 풀지 마요. 여러분, 작년, 재작년이랑 달라진 게 뭐냐면, 작년, 재작년이랑 달라진 건, 재작년이랑 달라진 건, 21번 신유형이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얘는 사실상 주제 제목으로 보면 돼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주제 제목 영상들 다, 제가 문제 유형마다, 빈칸이건, 순서건, 문장삽입이건, 유형마다 제 채널에 문제 푸는 방법 다 올려놨거든요? 푸는 방법은 그거 참고하고, 일단 제일 큰 틀을 잡는 거예요. 18번, 19번 풀고, 20번 풀지 말고, 20번은, 21, 22, 23, 24랑 같이 풀 거야. 19번까지만 풀고 4페이지로 넘어와서 도표 푸세요. 25번 세 번째로 풀고 그 다음에 일치불일치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풉니다. 왜? 얘네 봐봐. 정답이 92%, 96%, 97%, 95%. 근데 작년만 이랬던 거 아닙니까? 아니야. 작년에는 도표가 24번에서 시작됐어요. 이 네 문제는 전부 다 94%, 95%, 95% 전부 다 90%대라고. 그러니까 얘네 제일 쉽단 말이에요. 얘네 먼저 풉니다. 쉬운 거 먼저 풀어야죠 여러분. 이해되죠? 그리고 나서 어법, 저는 어법 먼저 푸는 걸 추천해요. 어법 제가 푸는 방법 올려놨거든요. 어법 풀고
문맥 건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문맥은 정답률이 매년 50%대, 49%, 57%. 얘 어려워요. 그러니까 얘 건드리지 말고 빈칸 건드린다고? 여기서부터 지뢰밭 시작인데? 여기서부터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지금. 풀지 말고 뒤로 쭉 넘겨요. 여기도 풀지 마. 그럼 뒤로 쭉 넘겨. 맨 뒤로 넘기면 장문 세 문제 기다리고 있다고. 이거 그럼 몇 번째지?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풉니다. 왜? 얘네 정답률 92%, 90%, 88%니까 쉽죠? 얘네까지 풀면 벌써 열 문제 푸는 거잖아. 듣기 말고도 27문제 풀었다고, 듣기 합쳐서. 이거 풀고 다시 3, 맨 앞으로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풀었던 20번 주장문제, 주장문제 푸는 거 올려놨어요. 보세요. 얘 11번째로 풀고 여기가 근데 어려워졌어. 예년과 다르게 작년부터 여기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평권이. 그래도 12번, 13번째, 14번째, 15번째로 풉니다. 근데 봐봐요, 정답률 작년 얘 54%, 51%, 68%. 이 지뢰밭 밟았다 생각해봐. 장문까지 갈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얘네를 좀 나중에 푸는 겁니다. 15번째까지 풀고 그리고 넘기는데, 자 여기서 중요해요. 넘기면 남는 건 얘거든. 문맥, 다시 문맥이랑 빈칸인데 얘네 맨 마지막에 풀 거예요. 그러니까 얘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얘네 푸는 거 아닙니다. 얘네 푸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 남기고 34번까지 남겨두고 35번 흐름으로 봅니다. 흐름으로. 그럼 몇 번이야? 16번째 주제 제목 끝나고 여기 와서 흐름 풀어라고. 그 다음에 순서 풉니다. 17번째 자 근데 여기서 좀 선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순서 두 번째, 문장 삽입 두 번째는 졸라 어려워지고, 그냥 여기가 졸라 어려워지고 있어요. 사실 40번 먼저 풀어도 되는데 여기 풀 자신 없으면 여기 먼저 풀어도 되는데 그냥 18번째, 19번째, 20번째, 21번째 이렇게 푸는 걸 추천해요. 이렇게 풀고 왜? 봐봐요. 여기 또 새로운 지뢰밭이거든. 근데 여기를 봐봐. 40번은 40번 얘는 그나마 풀만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먼저 풀고 이 세 개를 푸는 걸 추천해요. 그러니까 얘가 사실상 18번째가 되는 거고 19, 20, 21번째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거 귀찮으면 그냥 쭉 풀고 그리고 22번째로 짧은 장문, 23번째로 짧은 장문 이렇게 하면 사실 여러분 자 여기서 1등급, 2등급 학생들은 이까지 푸는데 쭉 풀 수 있어. 생각보다 빨리 풀 수 있어서 빈칸 풀 시간을 많이 남길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거고 하위권 학생들은 사실상 이까지 목표로 해요. 내가 4등급, 5등급, 6등급이다. 그러면 일단 이번 목표는 3등급, 2등급이다. 그러면 이까지만 해도 5문제 남거든? 5문제 남은 게 어떤 문제들이냐면 아까 봤던 문맥 그리고 빈칸 4문제인데 정답률 봐요. 57%, 57%, 63%, 32%, 32% 이거 맞추기 어려워. 그러니까 여기를 괜히 풀려고 욕심부리다가 나머지 다 틀리지 말고 풀 수 있는 것들 노란색들도 날리지 말고 노란색만 열심히 풀어라고 하위권 학생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이까지 하면 남는 거 24번째로 풀고 25번째, 26번째, 27번째, 28번째로 푸세요. 이게 여러분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뇌피셜이 아니라 저 혼자 야 쟤 왜 저렇게 왜 소리 지르면서 저렇게 하냐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후기도 남겨줬고 성적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효과 볼 수 있는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바꿔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성적이 어느 정도 오르면 여러분 이게 기본입니다. 영어 듣기 열심히 하고 단어 열심히 외우고 단어 어떻게 외워야 되고 어떤 책 쓰는지 그 영상 질문이 많아서 다음 영상에 올릴게요. 그리고 나서 독해 연습 열심히 하세요. 이거 문제 푸는 순서 바꿔서 계속 연습 모의고사 많이 풀어봐야 돼요. 한 개만 풀면 안 되고 많이 풀어보고 이거 다 하고 독해 연습하면 정말 높은 성적 받을 수 있어요. 알겠죠?